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동해바다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유튜버분들이랑 심해어를 잡으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보트를 타고 나갑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랑 어떤 친구를 잡을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오, 뭐 하세요? 오프닝. 아, 네. 자, 여러분, 벌써 해가 떴네요. 저희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출조하려고 했는데, 오늘 타고 갈 배입니다. 오늘 함께 할 게스트 분은요 바로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보트 피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샤방샤방. 아, 샤방샤방하게 편집해 주세요. 샤방샤방.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에 도착했고, 이제 타이니님께서 이제 선두로 우선은 이제 채비하고 그 다음에 잡아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독특하게도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다른 팀원들이랑 이렇게 구성을 이루어서 움직이신다고 해요. 그래서 배 3대가 떴습니다. 저기 오고 있죠, 한 대. 이제 부표 같지만 배예요. 와, 이거 신기하다. 한 대 진짜 크다. 네, 이게 쑥 들어갑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게 미끼가 이렇게 크다는 건 대구도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그쵸. 뭐 대구가 이게 이제 자, 드디어 빨리 잡히길. 그래야 저희 육지 가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지금 잡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심해어 아닌가요? 네, 맞죠. 그쵸. 예, 100m니까 심해어라는 걸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본 결과 거의 300m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300m 정도에도 있는데, 낚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00m 가면은 워낙 또 장비가 커져야 되고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정도니까요, 이 정도가. 거의 100m에서 딱 잡는 거죠? 네네네. 심해어 잡는 유튜버. 지금 거의 90m 들어갔는데 저거를 계속 이렇게 흔들어줘야지 이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친구가 물어버린다고 하네요. 오, 뭐야? 대구예요? 대구예요? 잠깐. 와, 바로 나온다고? 아, 진짜 잘하네 내가. 야. 이제 조금씩 올라온다 해요. 지금 약 5분 이상 좀 걸렸거든요. 올리는 데만 그 정도.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저거예요? 네, 허연 거, 허연 거. 맞아요? 네, 맞아. 우와! 우와!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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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네, 와, 저 뒤에가 있을게요. 왔다! 우와! 우와! 엄청 무거워! 엄청 무거워! 우와! 와, 미쳤다. 야, 진짜 크다. 와, 이빨 봐봐. 심해어 특징이 이빨이 되게 촉촉하고 많거든요. 야. 와, 이 친구는 뭐든지 다 삼켜 먹겠네. 약간 대충 보면 상어 같다. 이 안에 뭐 오징어도 있고요, 막. 네. 문어도 있고. 다 먹어요, 그 잡식이에요. 와,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뭐 갑각류부터 그냥 사 움직이는 거는 싸그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입이 그루퍼 같은 느낌인데. 네. 아, 그루퍼네, 그루퍼. 맞죠, 그루퍼죠. 아. 와, 갓 잡아 올린 대구입니다. 와, 대박. 지금 이 정도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이즈가 한 75에서 80 정도 되겠네요. 이야, 어마무시합니다. 와, 여기에서 이 친구를 보게 될 줄이야. 제 평생 못 볼 친구인데, 여러분들,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심해, 그러니까 깊숙한 데서 살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네. 이제 몸이 막 풀거나 뭐 터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네. 자, 여러분, 바다는 넓고 인간이 관측해서 바라보는 바다는 굉장히 일부분일 뿐인데요, 바다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심해가 있습니다. 심해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대부분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눈이 대부분 크고 먹이를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서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큽니다. 심지어 먹이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자체 발광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심해어들은 깊은 바다의 물의 압력인 수압이 강한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 수심이 낮은 곳으로 급격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수심이 낮아지면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몸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몸의 부피가 갑자기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져 죽는 경우가 대반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라는 친구도 잡아올릴 때 수심에 따른 수압에 적응시키느라 물 밖으로 꺼내는 것까지 보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뭐 신기하죠? 네, 설명 끝.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딱 도착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도 이런 장비들을 보면서 하네요. 여기 위치인 것 같고. 오, 여기 이거 물고기예요? 네, 여기 이제 어군 탐지기고요. 수심이 95m고 수온 13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기들 어군이 찍히는 거예요. 아, 90m, 94m, 91m 막 이렇게 찍히네. 야, 야, 여러분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m. 어머니 잡을 수 있죠? 아, 할 수 있어! 지금 뭐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잡았어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 6m, 5m, 4m. 여기서부터는 제가 감아줘야 돼. 과연 나는 뭐를 잡았을까? 무거워요. 아, 진짜 잡혔어요? 오, 잡았어? 와, 왕대구 같아, 왕대구! 아, 진짜로? 아, 이제 조금씩 올라온다는데 아까 왕대구 많이 찍혀있었기 때문에 왕대구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너 오늘 초대왕대구까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 대구입니다! 와, 야, 올라온다. 얘 큰데? 이거 비슷하다. 뚱땡이 나왔다. 뚱땡이. 크기 비슷하다. 네. 와. 와. 타이니님, 타이니님 때문에 잡았습니다. 타이니님 덕에 대구 이만한 거 잡았어요. 야, 무사복귀. 와, 여기 배 엄청 많네. 자, 여러분들 이제 육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를 잡았으니 맛도 봐야겠죠. 오우, 바로 이걸 잡아주신다 해서 생선이 들었네. 아, 생선 먹은 거예요? 오, 소화다 말았구나. 와,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구 낚시 가면은 원래는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보통 대구 이런 친구들은 이제 먹이를 삼키는 습관이 있고 원래 사냥할 때 그렇게 먹는데 이게 위장이거든요. 근데 안에 싹 비어있네요. 우선은 맛만 볼 거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다 커서 다 못 먹어요. 저 꼬리 부분만 해도 두툼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꼬리만 떴는데 이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면은 한 2인분은 되겠다. 전문가 선상에서 먹는 이 회란. 네, 사실 뭐 육지인데 배 위에서 먹으니까 선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구는 보통 이렇게 회로 먹지는 않고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대구탕이라고 해서 많이 판매를 해요. 저도 대구탕을 몇 번 먹어봤었는데 이렇게 신선한 회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여기뿐인 것 같아요. 보통 선상 낚시 하시거나 이제 바다 근처에서 갓 잡은 거. 완성! 완성! 방법이 있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에 싸서 먹는 거 즐기고요. 약간 참치 스타일인데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좀 좋아합니다. 추베르? 그가 없으면 그가 느껴지는. 어때요? 아, 이 맛의 대구회는 이 맛이에요. 한번 빨리 드셔보세요. 카메라를 놓고. 로코래. 네.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오! 지금 배고파서 맛있어요. 와, 진짜 배도 고픈데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고소해, 고소해. 비주얼. 자,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저는 처음에 이거 되게 물렁거릴 줄 알았어. 엄청 흐물흐물할 줄 알았는데 되게 쫄깃쫄깃 탱탱하고 식감 좋아요. 대구 드시고 대구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 강릉항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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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니 피싱 보트로 오세요. 오세요. 약간 연습실 내고 약간.